그제 초등학생 두 아이만 있던 집에서 불이 나면서 10살, 8살 형제가 크게 다쳤습니다. 아이들끼리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사고가 난 걸로 보이는데 바로 얼마 전까지 엄마가 아이들을 방임하는 것 같다는 이웃 신고도 이어졌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난 건 그제 오전. 집 안엔 10살, 8살 초등학생 형제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들끼리 음식을 해 먹으려다가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화재 당시 가스레인지 옆엔 라면 봉지가 수북히 쌓여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형제는 화상을 크게 입어 서울의 한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형제는 어머니 A씨와 셋이 살고 있었는데 201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가 형제를 방임했단 신고가 세 차례 접수됐습니다. 왜 이렇게 불을 갖다 그러냐, 내가 불도 갖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A씨가 방임뿐 아니라 주의력 결핍장애를 앓고 있던 형을 수차례 때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들 형제와 A씨를 분리하는 대신 상담 처분만을 내렸고 구청에서도 형제를 아동보호센터에 보낼 것을 어머니에게 권유했지만 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권유했고 또 며칠 지나서 신청했느냐 그랬더니 아직 못했다. 이제 계속 그래서 엄마가 좀 미진하게 이렇게 움직인 부분이 있고. 어머니 A씨는 전날 저녁부터 집을 비운 상태였는데 소방당국엔 지난달까지 참여해온 자활 사업이 끊겨 친구 사업장에 일하러 가서 집을 비웠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